자, 희귀 카드 보상 대단원이죠. 은 아니야. 결국에 대단원밖에 없다. 와우, 세상에. 아이 방송 잠깐 봤는데 컨텐츠가 부족하네요. 혹시 환불 가능할까요? 아니요. 슬더스 1300시간님 고급 구독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스 뉴물 느로스 주기 미션. 아이고 3티어 오늘 두번 들어왔다. 대박. 정밀 탈출구. 이거 얇게 갈 거라 탈출구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대단원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긴 해. 배신 고개. 대단원 안 나오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 아, 킬각. 순간 영어 써서 움찔했네. 아씨. 영어 미션이 또. 단검부사 공중제비. 제비 넣자. 근데 제비 넣으면 또 데미지 모자란데. 빌딩 너무 어렵다. 유리칼. 유리칼에 죽죽죽 있는데 엘리트 하나 잡을까? 근데 담배 피려면 엘리트를 못 잡는데. 이쪽 길로 갔어야 했나? 열. 병창냉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트 잡을 순 있겠는데 담배 피는 게 낫지 않을까? 요 생각이 좀. 열파 참 이름하야. 배시계 주면 2만원 다들이. 고개 비타. 비타도 이제 상향돼서 넣을 만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딜카드 많으니까 고개를 좀 미리 들고 갈까? 잠깐만, 이거 공격 카드 다 소멸인데 독이라도 나와줘야겠는데. 하나만. 12, 12, 13, 11. 이건 좀. 괜전 망단 총매. 괜전 들고 가긴 할 건데. 딜이 너무 없다. 독 하나 줘봐. 이거
안 넘어온 거 없어요. 반사신경도 넘어와서. 근데 건물은 진짜 의외긴 한데, 이게 캐릭터 순서대로 난이도 정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와처는 이제 DLC 캐릭이니까 사기로 냅두고. 와처는 DLC라 상관없음. 열 수도 없잖아요. 이미 외전 쾌릭 취급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일단 단독 영상이라 정밀은 빼고, 무검이 이제 저거 웅크렸을 때 나오면 쓰기 답답할 건데. 근데 딜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아이, 쓰레기. 딜 모자라지 지금. 16, 24. 안 모자라네. 역시 유리칼이다. 강화 뺏어 먹지 마, 이씨.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은 회식에 돈 손실, 돈 손실 계속 커지는 돈. 느로스한테 아무것도 안 주기. 유물 랜덤에 포벨 짐승 석상 중독 덱으로 병속 요정 탈출 요정 유령당 2000. 띵. 포션에서 냉독 탄플 이런 거 났으면 쉽게 깨는 건데. 유리칼 이제 영댐 됐다. 이만큼 2번 중. 이만큼 2번 주는 노란색 카드.
8뎀, 4뎀, 16뎀이면 유리칼 이름에도 2 들어가네. 대단원의망. 지금까지 8스택 800원 깎임. 룬피의 시계. 또 룬피 소환술이 성공했구만. 엘리트 좀 피하고 싶은데 너무 약해가지고. 포션 하나 있으면 이 정도면 여기 갈만하지 않나? 여기까지 가보고 일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정하자. 이제 사일런스가 더 세다. vs 그래도 아클은 아클이다. 잘 모르겠네요. 진짜 사일이 아클을 넘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딜 비빔. 아이언 클레드도 안정성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걔는 드로가 별로 없잖아. 전략가, 전략가 집을 필요가 있을까? 애식의 룬피인데 전략가. 디펙트는 답이 없다. 디펙트는 이름도 결함인 거 보면 그냥 메가 크립도 즐기는 게 분명함. 괜전이 왜 나와? 씨. 엘리트 팩트 버프는 약한 캐릭한테 해주는 것이다. 똑같이 3장 버프 먹은 아클과 결함은 성능이 동일하고 8장 버프 먹은 사일런트보다 2.67배 강하다. 뭐라고요? 영체화 3장
첨탑 박사 가능. 선생님 그놀면 와처는 무한배. 비교 불가능한 그 캐릭터. 아이야 나는. 아니 다들 편견이 심하시네요. 디펙트가 원래는 쓰레기 청소로봇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대단해. 청소로봇이 저 정도나. 로보톰이 보니까 청소로봇 세던데. 롱맨, 롱맨 그거 깨시 밟으면 터지는. 빠바빠바빠바빠바바. 칼티책만 안 내면 되는데. 아이고 파멸의 수동아리. 아 근데 제 체력 왜 깎였지? 아 박제 때문에. 전제가 돼버린 박제를 아시오.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한살 검으면 이 코로 몽둥이즈 4번 쓰는 건데 이거 완전 사기 캐릭 아님?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폭주 총매가 제일 센 거 아님? 귀를 찢는 비명. 턴마다 아무것도 안해도 50댐을 주는 오메가가 제일 센게 아닐까? 여기서 개노삼 나올건데. 아님? 왜 개노삼이 아니지? 그릇 잘 나왔다. 예비 필요 없어. 찰싹. 어? 다음 턴에 대단원 못 쓰게 하네. 사턴의 화상러는 네메시스 vs 사턴에 때리는 그랜입니다. 저 턴에 화상 넣는 네메시스가 더 빡치지 않을까요? 뭐가 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더 빡치는지 알겠다. 정답. 저 턴에 취약 손상 31댐 박는 썩은 고구마.
생각보다 회식이 그렇게 많이 안 섰죠.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밀당과 재구성단이 해체되고 이제 발당굴대는 완타단인가 알타단인가. 아이고. 뭐야? 왜 이상한 단체만 가입하고 다녀요? 나 실수했다. 독을 좀 섞어야 회식의 스택을 덜 올리겠는데. 대식에 16, 1600원 날린. 회식에 신경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연 먹을까? 노상목 먹을까? 저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엘리트 하나, 엘리트 둘, 상점. 아니다. 지금 담배 있지. 담배 있어도 저희가 낫네. 평화의 담뱃대. 불화의 담뱃대. 재생 포션. 어? 상향 버그인 것만 가져오셨네. 상점 아저씨. 이거 도갈 먹을 만한데. 불에서 담배만 필 거라서. 신상 갖고 왔네. 괜전 너무 꼬운데. 아 이거 해시계 쑥쑥 오르겠네. 대단원이 한 장 더 있어야 해시계가 좀 덜... 돌겠다. 신속 포션. 해시계 약간 저거 같다. 택시... 택시 맑았네. 캐시 왜 이렇게 단단해?
어우. 고개보다는 예비를 좀 찾아보자. 이제 반사신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배달 원. 이거는 덱손 많이 돌려야겠는데. 포션 써야 된다. 아, 닌 누구야? 택시요금 2200원. 아, 아씨. 첫 턴 화상 넣는 네메시스 찾으셨죠? 여기 있습니다. 대단원 각이면 뭐하냐. 버텨서 슬제 달력 봐야겠다. 어? 2단원 해야. 까까털. 길 바꿔야겠다. 오. 안녕하세요. 출구. 까까털 예전에 누구 털인지 모를 하얀색이었는데. 제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비행기. 머리. 그럴 수도. 아, 귀지피 썼어야 했는데. 아, 이런. 대단원은 한 장이면 되는데. 미션 생각하면 지금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 두 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
굳이 나와도 안 넣을 것 같은데? 괜히 넣으면 말릴 듯. 그래서 돌리냐 마냐는 돌리는 게 더 빠르겠다. 돌이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이랑 또트가 제일 좋아. 생존자 강화하는 게 좋긴 할 건데. 민첩 보셔. 없네. 잔상이나 발놀림 보셔. 예비 지금은 필요 없지 싶어요. 차라리 생존자가 강화가 됐어야 한다. 숫돌 태양계 모형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파워 포션 두 개 중에 하나는 발놀림이나 잔상 중에 하나 주겠지. 그걸로 심상. 제비냐 아드냐. 아 이렇게 나왔으면은 예비 넣을걸. 예비 제비 이렇게 돌릴걸. 일단 지금은 생존자 돌릴거라서. 백년 퍼즐 먼저 보고. 발놀림. 어? 잔상이 더 낫겠지? 고동 면역은 못 참지. 다음에 해시계니까 이렇게 넘어지. 고개 없는 게 좀 아쉽네. 탈출구 아까 빠졌지. 에 손실 난다. 결국에 생존자랑 공중제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잘 가고. 택시 요금 얼마 나왔죠? 36, 3600원. 요즘 기본 요금 얼마지? 3800원이요. 택시비 3600원 나왔습니다. 완넘. 아 근데 룬피 나온게 좋았다. 룬피 아니었으면 조금 골 때리지 않았을까. 대단원 계속 계산 안 맞아가지고.